오늘은 함덕해수욕장과 김녕해수욕장 서우봉을 가려고 합니다. 날씨가 오늘 꾸리꾸리 오늘 해요. 어제처럼 꾸리꾸리한데 비는 안 온다고 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1시간가량을 함덕으로 이동을 합니다. 일단 이 성산읍이 베이스캠프가 될 것 같아요. 함덕해수욕장에 도착했습니다. 함덕해수욕장. 어우. 아, 여기 나 처음 안 와본 것 같은데? 아, 근데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뭐 카페가, 아, 여기 쇼핑하기 와본 것도 같고, 안 와본 것도 같고. 자전거로 오면은, 이런 데 그냥 쑥 지나가잖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제주를 한 바퀴 일주를 해야 된다. 보통 그렇게 자전거 타고 오니까 그냥 이런 데는 들어와서 볼 기회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쓱 스쳐 지나가다 보면 이걸 발견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고. 알면은 자전거 세워놓고 와서 이렇게 멈춰서 올 수 있지만 이게 또한 뚜벅이만 해. 뚜벅이도 이렇게 뭐 올레길을 걷는다 그러면 쑥 바삐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걸어갈 수 있지만 그냥 아 이곳에 뭐 다 놀러 왔다 하니까 이렇게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 그쵸? 네. 네. 아 여기 이 뭐야 이 카페? 카페가 참 예쁘다. 참 예뻐. 이 섭지, 이렇게 튀어나온 거 섭지라 할 섭지. 네, 이건 섭지는 아니겠지만, 네, 섭지라고 한다 했지. 야, 입맛에 이거 보러 이게 제일 좋나 봐. 잡힌답니다. 여의도에서 서우봉을 올라갑니다. 과연 뭐가 있을까? 서우봉 산책로. 아니 그리고 자전거로 가면 내려오는 길. 제1 숲길. 진지동굴로 해서 갑니다. 갑니다! 고우. 야, 이 돌. 진지동굴. 일본군이 만들어 놓은 동굴이랍니다. 아, 이게 한 굴. 야, 이렇게 동굴이 있다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야. 아주 좋네. 아, 가슴을, 그러니까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심호흡. 아마 누가 와도 다 여기 예쁘다고. 길 좋다고 얘기할 것 같아. 네. 응? 여기도 초행길인데 응. 너무 좋습니다. 걷기에 딱 좋은 길 같아. 거리도 뭐 이렇게 길지 않고. 네.
예전에 그 우리 둘레길 걸을 때 가다 보면 좋은 길이 그 좋은 곳이 그리 많지 않았잖아. 맞아요. 어차피 어쩔 수 없이 그 코스 끝까지 다 가야 되니까 걸어야 된다는 거. 어쩌다 하나 좋은 길 나오고.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여기 함덕은 그냥 코스 길 안 걷고 이렇게만 돌아도 만족할 만한 길인 것 같아. 여기 가서 저 위에 가서 이제 정상에서 쉬면서 또 살짝 음식도 에너지 보충도 좀 하고. 그리고 서모정상. 이렇게. 아, 길이 다시 나와야 되나 봐. 그 갔다가 돼. 나와가지고 이제 다시. 다 내려오나 보다. 아, 저기 보러 갈까? 확실히 눈도장 어떻게 되는지. 서모정상. 아, 요렇게 또 가는 길이 빠졌잖아. 있고. 야, 이렇게 가는 길,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길 있네. 요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것도 이쁜데? 이 길이 이쁜데. 응. 정상에도 뭐 정상이랑 또 뭐가 있을까 싶기도. 내리막이네. 올라가는 맛도 있지만 둘레길을 타라니까요. 아, 둘레길. 오름 둘레길. 오름 둘레길. 오름에 가지 마시고 오름을 걸어서 가시고 둘레길 하면 만약에 뭐 한 세네 개 다섯 코스 정도만 잡고 올레길 둘레길 띵 이렇게 띵띵 돌고 이게 전부 다 이렇게 비포장이거든요. 해봐야 넉넉길 이 정도니까 좋죠. 그렇게 추천 잡아서 와야 좋죠. 아, 고맙습니다. 이런 이거 뺑글뺑글 도는 거 의미 없어요. 솔직히. 네, 그죠? 뭐 그래 극도 정도 그랜드 슬램 할 때나. 아, 진짜 오늘 나 진짜 이거 찍는 거지. 잘 만나가지고 그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아, 고맙습니다. 예. 네, 네. 아, 방금 그 제주에 사시는 분 라이더를 만났는데, 이 제주도에 그 종주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MTB를 탄다면 둘레길에 있는 이와 같이 이거 여기도 19 코스거든요. 19 코스인데 이런데 자전거로 오는 게 진짜 변화무쌍하고 재미있는 곳인 것 같아요. 아까 제주도 분께서 서울에도 자전거 타러 왔다 그러는데 거기는 본인들 느낌이 정형화된 그런 길이라고 그렇게 느꼈대요. 재미가 좀 밋밋하다고.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여기가 서우봉정상이 되겠습니다. 아까 그분들은 토백이들이니까 잘 알아서 그냥 다니지만 서울 사람들 와가지고 생소하니까. 그렇지. 딱 그림에 아 종주 그리고 저기 뭐야 후기들 나오는 걸 보면은 대부분 뭐 2박 3일 종주 뭐 자전거 패니어 달고 캠핑도 한 바퀴 이렇게 도는 거 그렇지 않으면 조금 거기 섞이면 내륙으로 들어가서 내륙 이렇게 도로 타는 거 그 정도. 여기가 망오름인데요. 망오름에 오게 되면은 이와 같이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서우봉에는 뭐 나무로 다 이렇게 가려져서 볼 수 없었지만 망오름에는 이게 주변 환경을 주변 그 뷰가 좋아요. 볼 수 있어요. 쫙 이렇게 저쪽에 김녕인가 저기 김녕 지금 되는 거 바람개비 일렉트로닉 전기 생산하는 풍차 바람개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전형적인 묘. 이 둘레가 돌로 이렇게 딱 쳐져 있습니다. 짐승들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김녕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좀 쌀쌀해지고 추워질라 그래. 그럼 다시 이렇게 돌아오잖아. 야.
거 라이더도 있고. 일정리가 한 1km 남은 것 같은데 버스 타는 데까지만 걷겠습니다. 월정리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집으로 숙소로 돌아가야겠습니다. 여행에 와서도 열일을 하고 계십니다. 문화통닭이 유명하다고 해서 지금 여기 와서 한 시간 전에 시켜놓고 통닭 찾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이 너무나 유명한가 봐요. 사람들이 많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가서 한 시간 걸린다고 해서 직접 가가지고 망설이다가 다시 또 나중에 생각나서 다시 오게 되면 또 그만큼 늦어지게 돼요. 그 시간만큼 직접 그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어느 그 커플이 왔다가 한 시간 걸린다니까 다시 나갔다가 다시 한 10분 후에 왔는데 10분이 또 늦어지더라고요. 그게 그만큼 아마 그 여행자들한테는 인기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먹어보아야 되겠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뭐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저도 뭐 사람마다 그 맛이 다 다르니까 느끼는 게 다르니까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갔다는 것만 찍도록 하겠습니다.